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빨간 상승에 힘을 주소서. 나의 반쪽, 나의 종목, 어디에? 인주야, 시집가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시장도 제 결혼을 응원해 주는 듯 싶은데요. 힘내서 웨딩 포트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군단 포트 플래너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저평가된 성장주를 중심으로 바닥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MTNW 하채기 전문가. 수급이 탄탄하고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을 발굴하는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영업부 이창환 차장. 주도주를 발굴해서 정확한 저점을 조준하는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수급이 호전되는 주도주가 눌려있을 때를 정확하게 잡아오는 다인타홀딩스 한만식 대표. 이상 네 분이었고요. 이어서 수익률 확인을 해보실까요? 예, 놀라운 수익을 달성 중입니다. 메가MD가 30% 넘는 수익 현재 챙기고 있고요. 부강약품 26%, LG화학도 놀랐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다음이어서 현대차도 하루 만에 5%에 육박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5G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과 서진 시스템 모두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다인타홀딩스 한만식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덕분에 혼수 장만이라는 꿈을 이제 더욱더 크게 꾸게 됐는데요. 먼저 종목 AS부터 해볼까요? 먼저 한만식 대표님, 그 승부사 기질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손절했었던 기억이 있는 메가MD가 지금 다시 편입한 이후에 손절 그 손실폭을 만회하고도 남는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거든요. 뭐 이 밖에 또 다른 종목 부광약품도 놀라운 수익 달성 중이죠. 26%요. 이거 쉽지 않은 일주일 만에 이만큼 수익 챙기고 있는 거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이 두 종목 ASR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일단 그 메가MD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선조를 했는데요. 다시 공장을 드렸고 이 온라인 교육 그 다음 주 계약 문제와 관련돼서 어제 교육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지금 계약을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이 지금 금년에 어찌됐든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지금 메가MD가 금년도 6,010원이 2월 24일 고가니까 저희가 목표가 5,800원 제시해드렸는데 좀 꾸준히 이 부분은 뭐 온라인 교육 부분 하여튼 핫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목표가대로 좀 가서 큰 수익으로 뭐 실인 마련, 자동 마련하려면 좀 크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구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CJ는 지금 연일 급등으로 해서 이 관련주들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하는데 예, 부강약품도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꾸준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 일주일 이상, 예,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18,000원대를 못 넘었는데, 오늘 오히려 이제 그 상단으로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 22,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이전 고가가 21,300원인데요. 꾸준히 이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 뭐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 뉴스가 나와서 큰 장대 한번 하나 툭 친다라고 하게 되면 22,0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대로 꾸준히 좀 가져가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메가MD, 부광약품 두 종목 모두 많이 뛰었지만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이어서 조상기 PB님 아주 편안한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죠. 5G 관련주들이 시장이 무너질 때도 든든하게 버텨주고 시장 갈 때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이 4% 가까운 수익 지금 달성 중인데요. 혹시 ASR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AS 측면보다는 오늘 좀 금일장에서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보다는 5G 쪽 테마가 조금 약세인 건 사실인데요.
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이 처음에 이제 5G 핸드폰 아이폰 12가 기존에는 올해 뭐 가을에서 겨울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오전장에는 좀 파란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시장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뭐 약세폭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 오후에는 조금씩 보합 수준으로 메꿔지는 것 같아서요. 아직도 5G 테마는 시장의 변동성이 강한 와중에도 조금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앞으로 실적이 잡힐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불안감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 5G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이솔루션 조금 더 흐름 놓고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새 역사를 쓸 오늘의 종목은 두 분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만식 대표님. 예, 제가 제시할 종목은 강원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강원은 원래 그 웰크론 강원에서 강원으로 3월 17일에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산업용 보일러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된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지난 23일 날 진단키트 미국의 수출 소식으로 상한가가 나오고 지금 소폭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충분히 후발 주자이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3,07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7% 정도 올랐다. 지금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이 20% 이상 거의 상한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 미만인 경우라고 하게 되면 3,070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요. 목표가 4,900원, 손절가 2,450원 제시해드리고 이달 31일 날 전환사채 100억 발행과 관련돼서 100억이 납입이 되느냐가 또 관건인데요. 납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신규 100억 자금을 가지고 또 이 신사업 추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31일 날 100억 자금이 납입되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오늘도 편안하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이 날도 더워준데 왜 보일러주 들고 오셨나 했더니 진단키트 테마에 주목하셨네요. 메가MD에 이어서 강원까지 우리 한만식 대표님을 앞으로 이 테마의 투자의 대가 이렇게 불러드려야겠어요. 승부사 기질도 있으시고요. 네, 흐름 놓고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5G 투자의 대가시죠. 네, 조상기 PB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방송 프로그램 처음에 할 때 이제 KMW를 가져왔었다가 예. 픽이 안 되면서 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근데 그때 갑자기 주가가 뛰는 바람에 저희가 매수가까지 안 왔거든요. 놓쳤습니다. 네. 네, 이제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도 접근 가능하다는 말이 더 표현이 올바를 것 같고요. 2주 전에 추천드렸을 때가 매수가가 42,000원 정도였는데 뭐 매수 체결이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 정도에만 체결이 됐었어도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G 시장을 제일 먼저 선도했던 한국에 이어서 뭐 미국, 뭐 일본, 중국 등이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들이 올해도 2020년도엔 투자 규모를 굉장히 크게 예상을 하고 있고 뭐 5G 통신으로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매크로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뉴스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중국발 5G 투자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4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그 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이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중국 당정은 이제 5G망 구축을 위해서 이 신인프라 건설 확대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 안에서 이제 경기 부양 측면에서 중국 주무부처에서는 5G의 조속한 발전에 관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높이려는 노력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KMW는 이 중국의 쪽에서는 GT향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도 뭐 2019년도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했다가 굳건히 주가를 지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사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듯이 RRH, 안테나, 필터 등의 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기지국의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기술력으로 뭐 미국의 스프린트라든가 국내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쿠텐이라는 일본 4위 고객사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북미, 일본, 중국, 유럽까지해서 다양한 국가로 매출을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3월 뭐 1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3월 이후에는 매출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스토리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B2C 부분인데 종사 같은 경우에는 B2B 비즈니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점에는 이 RRH 장비가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럴 때마다 그날그날의 주가는 한 번씩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부분에서 체결됐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5만 4천 원, 손절가 4만 6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KMW 저도 안타깝게 봤던 종목입니다. 첫 방송 때 말씀을 주셨고 바로 다음 날 갭상승하는 바람에 딱 한 호가 차이로 매수 체결이 안 됐었는데요. 이 체결됐으면 포트 수익률 상위에 바로 등극을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가격도 매력적이다라는 관점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좀 마무리해야겠네요.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다인탑 홀딩스 한만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제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